알고 있었을 텐데 공부에서는. 그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미숙 아니 저기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지침 있든 없든 이 정도는 중대한 사안인데 다 보고를 하고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군의 성폭력 사건, 도대체 우리 군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 공군에서 시작됐습니다만 SBS의 취재, 그 이후의 보도를 보면 또 육군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예, 김태훈입니다. 예, 요즘 뭐 참 많이 바빠서 직접 출연은 못하시는군요. 아,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예. 그 김태훈 기자,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통상적으로는 민간검찰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말이죠. 군검찰에도 설치가 됐고 오늘 첫 회의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때문에 열리는 겁니까? 예, 그 이 국방부가 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이 저기 위원회를 발족시킨 거고 국방부가 또 이번 사건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족시킨 거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혐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기소 불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시부터 시작했는데 네.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요. 그 보니까 한 15명 정도 심의위원이 있고 주로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유족 측에서 추천한 인원도 그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이 사안을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피해 여중사에 대한 가해자 그리고 여중사의 상관 2명 회유하고 압박을 가했다 합의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사람 가해자는 이미 구속이 됐는데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다른 상관 2명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노준이 이분이 그 레이더 정비반 반장이고요. 그다음에 노상사가 있는데 그 노준이 빼고 그다음 최외고 선임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자택 압수수색했고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이 이 주목받게 된 게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그 말씀하신 회유나 아니면은 강압 그런 2차 가해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노준이 노상사가 그런 회유나 그 압박 그런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위협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걸로 지금 저 군 당국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속 의견을 낼 걸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은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사나흘 내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지금 이 군 내에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보고를 하면 뭔가 시스템이 있고 제도가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도 안 됐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저기 국회 법사위 그제 국회 국방위 보면은 이제 공군 지휘부가 나와가지고 혼이 많이 나는데 뭐 잘못은 했지만은 공군 지휘부가 자기들이 어떤 지휘 행위를 하거나 지시를 하려면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보고해야 될 역할이 양성평등센터라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법사위에 그 양성평등센터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말 실수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잘 몰랐다 그런 말을 했다가 그 법사위원들한테 혼이 났었는데요. 이제 그 양성평등센터장 그 직위자가 이 사건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딱 간파해가지고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했으면 될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센터장도 적어도 이 직무유기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지금 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또 어떻게 군이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공분이 일고
공군 참모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방부 장관 얼마 전에 부실 급식 논란 이때도 사과했었고 이때도 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급식 문제 개선책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 국방부 장관은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이게 저기 우리 주행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4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부실급식 폭로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장관이 여러 차례 이 급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저기 간부들에게 각 군에 지시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그게 안 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저기 공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날 총장이 직접 유선 보고를 하고 장관한테 그리고 국방부 내에서도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있고 이게 2차 가해까지 포함된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장관이 그날 5월 25일 날 엄정 수사를 지시를 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뭐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정치권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때부터 이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합동수사단을 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급식 문제나 이번 사건 문제나 중요한 게 장관의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똑같은 점이 있는데 예. 이 국방장관은 이 국방총사령관인데 이 국방총사령관의 명령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항명은 아닐지라도 명령 불이행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이거는 적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자리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 지금 작년 9월에 취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지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편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잠시 뒤에 저희가 이인희 변호사랑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 말이죠. 이인희 변호사가 어떤 얘기하는지도 김태훈 기자도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인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요. 자, 군에서의 성폭력 사건. 이인희 변호사님이 성폭력의 피해자분들 변호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 딱 보면서 본질이 뭐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본질이 외부나 군이나 비슷한데요. 특히나 이제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의 변호사처럼 행위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엄두내기도 쉽지가 않지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혼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다만 그저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가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그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동안에 누적된 총체적 난국이 있다라는 걸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네. 물론 가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상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치 가해자의 변호인 것처럼 행동한다. 네. 이거는 어느 사건이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어느 사건에서나 유사한데 국방부, 그러니까 군 안에서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계질서가 워낙 중시되는 네. 조직이다 보니까. 게다가 그 위계질서 안에 있는 군 사법당국이 일을 다루잖아요. 군 경찰은 아예 군 소속이고 이게 이제 군 법원, 군 검찰은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국방부 안에 소속이 돼 있고 이들의 지위도 이제 어떤 군대 내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가해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 이런 사건들을 해보면 이런 수사 과정이나 이제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그래서 마치 피의자의 변호인인 것처럼 행위하고 구실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잘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인희 변호사님, 지금 저희 SBS 김태훈 기자나 우리 그 안보팀 담당 기자들이 특종 보도를 하고 계속해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 피해 여중사는 공군이었는데 네. 공군 말고 뭐 육군에서도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인희 변호사님이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인희 변호사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도 그
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데서의 총체적 난국도 보고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무고로 오히려 전환이 되면서 그 사건을 이제 다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이제 군에다가 이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4조가 국방부에 적용되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이게 뭐 지켜지지 않고 혹은 피해자들이 뭔가 인사팀이라든가 군 내부의 담당자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뭐 순식간에 그 가해자에게 직접 전해져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어떤 그 뒷받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질의를 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문제가 없다. 우린 정상대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군 사건은 이름만 공군을 지워놓고 보면 사실은 육군이든 공군이든 어디든 예, 다 동일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어렵게 접촉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다음에 군대의 조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진급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진급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거를 고소를 취하를 하시면은 그 가해자 측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하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군 검찰을 보시면은 다 그 안에서 사람 지기가 돌아요. 군 검사했던 사람이 군 변호사, 군 이렇게 하시고 다시 군 판사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뭘 맡겼을 때 제가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치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느꼈거든요. 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성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피해자 이름은 어디과의 누구가 그 일에 피해자라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해자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고 뭐 계급도 그렇게 특정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 그 군대 문화에서 궁금해하는 건 항상 피해자.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항상 그렇게 그 피해자한테만 시선이 꽂히게 되더라고요. 네, 저 마지막 말씀이 참 아픕니다. 결국 피해자에게만 시선이 꽂히더라. 그런데 이번에 그 공군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도 네. 마찬가지고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군 내부의 시스템에 호소를 했더니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이인희 변호사처럼 민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인지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피해를 2차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지금 공정하게 수사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줄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그 알아줄 거야 수사를 해줄 거야 군에 있는 국선 변호사가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은 그 부분을 어차피 담보해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군이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건 피해자들이 왜 우리를 안 믿지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우리를 믿게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수사되고 당연히 보호해야 될 것들을 좀 그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을 서로 엉켜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이 노래 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나라에 이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왜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가사를 인용해서 수락 연설문을 작성했더군요. 그 노래가 바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봐 주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겁니다. 네, 불안한 눈빛과 거친 생각과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치인이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36살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출은 우리나라 정치의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 분석, 의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겠죠. 정말 경고했던 우리 정치권의 세대교체의 진정한 바람이 불지는 36살 이준석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을 얼마나 쇄신해 나갈지, 이것을 보면서 민주당 역시 민주당을 얼마나 혁신해 나갈지, 건강한 쇄신 경쟁이 불고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 이준석 대표의 선출이 더 큰 의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